이렇게. 엄마 거의 다 해주구만. 어? 잘했지? 어떻게 잘했냐? 야. 얘보다 낫지? 참나. 그, 잘라야지, 잘라야지. 어머나, 어머나. 아, 좀 이따 한꺼번에 모았어, 잘라? 어머. 그래서 인현이가 입을 이게 닫게 되네. 인현이가 입을 왜 닫는지 알겠네. 왜? 오빠도 그래도 잘해, 엄마. 집에 가보니까 분리수거도 하고, 야.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해야죠. 내가 음식만 빼고는 다 잘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라니까? 알았다. 노력해서? 너 잔소리 엄청 늘었다. 나 어릴 때는 오빠 찍소리 못했잖아. 야, 넌. 그럼. 얘 다 꼈으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나한테 신우의 질이냐, 와. 야, 오빠가 너 엄청 이뻐했어. 내가 너 다 키웠어. 6학년 때 너, 어? 분유 먹이고, 응?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겠네요, 12살 차면. 야, 아빠처럼 키웠으니까 오빠가 애정이 더 가서 잔소리하게 되는 거야. 아니, 뭔 잔소리는 안 해. 잔소리 아니래. 어우, 좋네. 좋아. 자기 집 안방보다 편할 수도 있어. 자기 집 안방에는 자기 괴롭히거든. 그렇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앉아. 만지니까 여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 튀어나왔어. 어, 살래? 진짜 못해. 야. 너, 정태리. 네? 집에서 니네 남편 밥 해주면 남편이 맛있대? 어. 네 음식 한번 먹어보자. 난 혜린의 집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못하겠어. 그래서 오빠가 진짜 많이 도와줘야 된다니까? 오빠가 많이 해야 돼. 이게 일하면서 뭐 못하겠어, 나는. 일하는 게 힘들어. 6살 때부터 했어. 니네 학교 등록금 내가 다 내줬어. 왜 내 마음을 그렇게들 몰라요? 엄청난 원로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수종 동기. 최수종 동기. 나는 잔소리할 자격이 있지. 있지, 그런 건 아는데. 그리고 뭐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잔소리하냐? 뭔가 아빠처럼 굴었을 때가 많지. 나는 오빠한테 반성문 쓴 적도 있어, 깜지. 어? 깜지 쓰라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깜지. 오빠가, 오빠 그런 게 있어. 어두워지면 전화가 와. 내가? 어! 그래가지고 나는 겨울에 진짜 너무 싫었어. 왜요? 해가 빨리 지잖아. 아, 해가 해지. 여름에는 한 7, 8시에 전화 오는데 겨울에는 막 6시에 전화 오고. 어떡해. 아, 맞다. 나 그때도. 난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야, 그래서 멋있다. 나는 우리 누나한테 빨리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미인이고 예쁘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 그럼 우리 누나들은 안 예뻐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정태우 동생들은 미인이니까 오빠가 전화해도 괜찮다 그러고. 어, 너 때문에 김밥 안 싸져. 이거는 거의 뭐,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엄마, 이제 뭐해? 아, 한치부리 좀 하려고. 한치부리? 어, 언니야. 난구야, 너무 많이 잤나 봐. 편히 드세요. 편히? 야, 한치부리예요. 야, 이거 좀 새롭다. 한치, 야, 이거 집에서 이거 채썰어야 돼. 아이고야. 구경만 하고 있네요. 도마는 다 바꿨어. 그리고 물에는 된장이 좀 들어가거든. 아, 된장이 들어가요? 제주도 제주는 자리물에는 그래. 100% 된장이고 한치는 된장하고 고추장을 좀 넣고 고춧가루 넣더라고. 고춧가루 좀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여기다 식초 넣는 거야, 식초. 식초를? 마늘 여기다 놔. 마늘 넣고. 된장 넣는 게 신기하다, 그래. 그리고 저렇게 딱 야채랑 넣고 한치 딱 넣고 다 물을 끓어서. 근데 이거 맛있겠다. 어, 맛있어. 이거는 거의. 아니야, 혹시 미나리. 물에는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얼음 띄워야지. 얼음? 응, 얼음 띄워야지. 시원하게. 맛있겠다. 자, 다 됐다. 다 된 거야? 응, 우와, 다 됐어. 와, 아빠 어디세요? 네. 이제 아버님. 얼마나 걸리신데? 오시는데? 한 15분 걸리신데? 네? 애들 데리고 와야지. 어, 애들 데리고 와. 혜리가 데리고 올까? 나? 응, 알았어. 아, 애들 픽업을 땡큐. 우리 또 고모가. 왔나 보다. 어. 가자. 야, 드디어 아버님 뵙는 게. 3대가 그냥. 하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앞에서 할아버지 만났어? 아, 그랬구나. 맞구나. 세르룩 뭐야? 아, 제일 좋아하는 김밥, 할머니 표 김밥. 어, 김밥하고 한치물에. 어, 어울린다. 야, 진짜 배고파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김밥이야? 그렇지, 할머니 김밥이지, 할머니 표. 어떻게 왔어? 아닌데, 먹어봐, 먹어봐. 테리랑 같이 김밥 샀는데. 땅콩이에요, 할머니? 하준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네. 작은 걸로 할머니, 엄청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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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맛있게 먹어. 저런 할머니야 기분 좋지.
맛있게 먹어. 어우, 이거 맛있네. 김밥도 맛있고. 물이 어때? 물에도 맛있고. 다 맛있어. 이거 오늘 오빠가 김밥 말았어. 아니, 오빠가 집에서 이런 거 만 적이 없잖아. 우리 집에서는 한다고. 인스턴트 같은 거 좀 더 해? 그냥 이거 전복죽 했어요. 네. 전복죽 했어. 그러니까 원래 오빠 집에서 하나도 안 시켰잖아, 엄마가. 나만 시키고. 아, 그러면... 저 둘째 서러움 나오나요? 그렇죠. 둘째 서러움이 있죠. 첫째는 첫째라고. 막내는 막내라고 열외. 애가 어리니까. 아니, 오빠가 촬영하고 늦게 끝나서 막 자고 있잖아. 그럼 엄마 청소기도 안 돌려? 어머머머머. 어디 나가지도 않아. 오빠 밥 차려줘야 된다고. 촬영장 다니고 그랬다지 않았어, 애기 때? 애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진짜요? 그러니까 오빠를 다 막 왕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 다. 아니라. 학교에서도 언니 그랬잖아. 근데 밖에서도 그러는 거야.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나 막 슈퍼에서, 슈퍼에서 오빠 어릴 때 인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막 내가 좋아하는 과자 막 이만큼 아줌마가 싸주면서 오빠 갖다 주라고. 오빠는 공부 욕심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어. 학교 빠지면 갔다 와서 밤새서라도 친구 노트 빌려서 다 필기를 했어.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뭘 안 시키게 되고 자게 놔두느라고 청소기도 못 돌리고. 아, 엄마가 날 되게 좋아했어. 이제 난 그만 좋아해.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니야. 이니야. 그래, 오빠 어렸을 때 안 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지금부터 배워서 언니한테 잘 해주고 해. 너 엄청 잘해. 네? 들어봐. 잘해? 네, 못하죠. 솔직히 얘기해, 장난치지 말고. 아빠 엄청 그냥 밖에서 촬영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언제? 언제? 엄마가 설거지 다 하거든. 봐봐, 오빠 할인이 거짓말 안 해. 내 생각이 하나도 없네. 한 주에만 드십니다. 니네 시댁인지 친정인지 모르겠다. 아빠,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나도 불쌍하지.